와, 이거 되게 접착력이 강한가 봐요. 유리로 된 63빌딩도 오를 수 있겠는데요? 아, 그건 그런 용도가 얘는 이것도 용도가 곡유리용이 있고. 곡유리요? 향유리용이 있고. 아. 얘는 유리가 자동차 유리는 고기졌기 때문에 곡유리용을 써야 되고. 향유리용은 얘가 얕아요, 얘가. 얘가 얕아. 요 부위가. 가지고 이거 고기 많이 치면은 이건 넓게 돼가지고 눌러서 빨 수 있게끔 돼 있고, 평유리는 굉장히 얇아요, 부위가.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용인 거예요? 곡유리요? 곡유리. 곡유리용은 곡과 평유리를 다 쓸 수 있는 거고, 네. 평유리는 평유리만 써야 되고. 아, 이해갔어요. 예. 하더라도 이렇게 돌이 끼어 있잖아요. 예, 그게 어느 순간 빠져요, 운이 나쁘게. 예, 빠지면서 다른 차에 튀기고. 예, 예, 예. 그게 어느, 어디서 탔나 몰릴 뿐이지. 그니까 이걸.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니까 이거 만약에 하다가 어디서 돌이 튀겨가지고 분명히 앞차에서 튀겨서 방금 깨진 게 딱 제가 알아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차에다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블랙박스 상으로도 돌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거나 콕 하는데 그게 정말 상대방 차에 탔는지 어디 탔는지 그 정말 영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니까요. 그러니까 대놓고 진짜 이만한 돌 갖고 막 날라온 거 아니고서야는. 이게 뭐 무슨 카메라라고 하죠? 이런 거. 초당 몇 프레임 나오는 그 카메라? 네, 맞아요. 그거를 일부러 뭐 작정하고 자 주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굉장히 힘든 얘기겠죠. 아, 그러니까요. 한 70% 정도는 어디 앞차를 따라갔는데 그냥 깨졌대. 박은 정말 이 잡티만한 이런, 네. 이런 돌 하나에도, 이런 뭐 유리 쪽 하나에도 맞아서 하는 건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바퀴가, 네. 굉장히. 아, 사장님 그러면은, 네. 유리를 깨끗하게 뭐 관리할 수 있는 그럼 세모처럼요? 맨날 닦아야 돼요. 아, 맨날 닦아야 된다고요? 아. 치약으로 닦으면 여기에 뭐 흐른 자국이. 네네. 그게 치약의 그 뭐지? 부분 때문에 철분? 고객님은 와이퍼를 이용할 때마다 와이퍼분을 깨끗하게 사용을 하시나요? 아, 그쵸. 거기에 먼지가 있고, 펌프를, 예. 쫓아가면 흙이 살짝 튀고, 뭐 미세 모래 같은 게 있는데 모래가 또 닦는다는 표현이 맞겠죠. 부드러운 물 모래로. 그리고 막상 보면 그냥 큰 것만 그냥 닦아주지, 네. 뭐 벌레 자국이나 뭐 깨끗이, 네. 안 닦이긴 해요. 브러쉬로 맨날 닦은 차들은 이렇게 그 부위가 층져 있어요. 아. 이 모래 같은 걸로 계속 연마를 한다는 표현이 맞으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뭐 층지고 요런 데는 약간 유리가 아니게 되는, 나중에 이제 모래가 이렇게. 예, 막. 반사 유리요, 반사. 초록색 빛깔이 나오죠. 네, 오늘 사장님이랑 재밌게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네, 여기 예산의 차유리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작업 꼼꼼하게 잘 해주시니까 사장님 인상도 좋으시거든요. 아무튼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예산 차유리, 파이팅!